어떤 목장에서 고정관념에 대한 나눔을 하는데 한 목원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니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고 공의 많이 강조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니 심판만 할 하나님을 내가 왜 믿나, 기독교 역사가 얼만데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고정관념에 큰 희생자가 될 뻔했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에서 성부로 나타내시고 구속에서는 아들로 나타내시고 사역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는데 각각의 인격체가 아니고 동일한 한 분 인격체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양태론이 그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것이 아니고 세 분 인격체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위대하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점처럼 낮아졌고 그저 예수님이 여인의 그 자궁 속으로 점으로 오셨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는데 그 낮아져서 오신 거기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통해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양태론이 뭔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창조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란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모저모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현됩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창조성 소재 모형을 개인과 일과 타인으로 정의를 했어요. 인디비주얼에서 더 워크를 통하여서 other person으로 나가는 개인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누구나 대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럴 때 적절한 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격려와 지원을 받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또 이제 격려와 지원만 받을 뿐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창조성이 생겨납니다. 이 이론을 저의 경우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에 부딪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감춰진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오픈하고 나누었더니 도리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창조의 사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나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첫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숨겨져 있습니다. Hidden will of God의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게 너무 유명한 이제 삼위일체 구절이니까 하나 읽어볼게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와에트 하레츠.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어를 띄워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렇게 못 알아보기 위해서 여긴 육하 원칙 중에 주어 목적어 뭐 다 들어가 있지만 왜와 어디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는 그래서 성경에 쓰여졌고 어디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수식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에 hidden will of God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굳이 인생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나 하나의 인생을 보더라도 제가 어찌 나를 향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려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이 1절 말씀을 듣는 인생들로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무지하고 연약한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있었던 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신앙 생활은 출발합니다. 이 창조 신앙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은 든든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창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에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때는 자기 신앙이 참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그 현실에 강력한 지진이 찾아와서 흔들 때는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있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요 또 오늘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는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경은 열린 성경이 되기도 하고 닫힌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알아봤지만 이 성경책은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닫힌 성경이 됩니다. 인봉을 뗄 자가 없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은 복수를 쓰였어요. 예. 엘로힘이지만은 복수로 쓰였어요. 근데 창조하시니라는 단수로 쓰였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장엄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 형태를 쓰니까 이제 장엄이라고 불러서 장엄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즉 권세와 능력, 탁월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그 세 인격이 한 분이 되시기에 창조는 한 분이 하셨다고 단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안 믿어져요. 그죠? 예.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1절부터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뭘 되겠어요? 이거 수없이 했는데 예, 이게 너무 이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삼위일체가 여러분들 막 이해되면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큐티도 너무 쉽고 목장도 너무 쉽고 모든 양육도 저절로 풀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해되는지 안 이해되는지 열심히 들으시고 목장 가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성경의 최초의 주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원어 베레시트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조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성경의 창조론이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 태초에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그런데 또 이 똑같은 태초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태초에가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해요. 한국말은 똑같이 태초에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좀 다르죠. 이거는 아까 창세기의 태초에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시간이 흐르기 전의 시간, 영원 이전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 이전에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영원 전부터 불변하시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만이 시간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만이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이상한 과거와도 완전히 단절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생각해도 우리의 생활하고 딱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 하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지 창조도 대단한데 그 전에 이미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 존재의 발견은 곧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에고는 에고라 그러잖아요. 에고이스트, 뭐 우리가 이기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고는 외적인 조건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돈과 성취와 명예의 획득을 통해서 에고가 결정되는 반면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고를 위해서 전진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이 창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대단한 목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자로 대하는 행동은 창조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받는 대상에게 실제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때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만합니까? 그런데 아가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생성됩니다. 존재하지 않던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넓고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면 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 그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거룩해서 있잖아요. 제가 거룩한 뜻을 알겠어요? 제가 야망으로 똘똘 뭉쳤는데 공부 잘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남을 향한 other person으로 나가는 그 삶을 제가 살겠습니까? 인디비주얼 개인주의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향한 뜻이 이렇게 크고 거룩한데 100% 죄인인 나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분량만큼만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낮아진 만큼만
조금씩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뭐 짝 나눔도 아니고 목자 나눔에서 이런 나눔을 읽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죽어지는 것 같습니다. 취미활동하는 나를 나무라는 아내에게 나만 탓하지 말고 당신도 노래방도 가고 운동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살라며 아내를 나무랐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교회 가다가 싸우고 교회에서는 따로 앉았대요. 이 목자님께서 나는 수요예배가 싫어요. 지루하고 짜증이 나요. 수요예배를 가지만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고 목원도 아니고 목자님이 나눔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자님이 저는 노후 대비하는 것을 포기해야겠어요. 마을님처럼 노후에 여유가 있으니 수요예배도 지루하고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젊은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나눔이 초원지기 아내를 두신 마을지기님의 나눔입니다. 제가 참 절망이 되려고 해요. 예, 먼 지방에서도 수요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그리도 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갖춘 게 많아서, 갖춘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미 은퇴도 하셨는데 그냥 이게 육으로 이렇게 그냥 갖춰져 있으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좀 이제 별 고난이 없는 집사님에게 오늘 말씀이 어땠냐고, 어렵지요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닫혀졌고 쉬우면 열려졌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삼일체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가. 또 대부분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졌습니까? 열려졌습니까? 어느 정도 열려졌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은 열린 성경이 됩니다. 특별히 아직 숨겨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숨겨진 하나님이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마을님이 아이고 정말 이제부터 성경 말씀 열리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분해서 마을지기를 내려놔야지 이러실 실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취미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웬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댕기는가. 예, 그래도 그분에게도 옛날에 고난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라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왔는데 조금 편해졌다고 이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예. 자,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Revealed will of God으로 나타내십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숨겨진 성부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공간, 관계와 질서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Revealed will of God의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서 나타내십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으면 이제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2절에 그런데 그 땅이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Formless하고 empty. 예. 그냥 form이 없고 다 그냥 저기 혼돈하고 다 허무하고 다 있잖아. 비었어요. 길을 잃으면 죽게 되는 사막에 쓰이는 원어 표현들이 여기 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숨겨져 있으시기에 이 성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기에 내 안에 거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십니다. 저 광활한 은하계에 뭐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커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광대한 은하의 별 중에서 가장 작고 푸르스름한 창백한 점 하나 같은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그게 100해계의 이제 조, 억조, 경해까지 나가서 해계의 별들 중에서 하나인 지구는 얼마나 작고 제한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나 이 질서를 따라서 모든 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라도 질서에 어긋나면 이 우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무신론자들은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허공에 매달아 두신 이 땅과 그곳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별들 중에 산 지구도 참 귀하지만 그 지구 중에서도 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바로 이 질서와 관계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널뛰넓은 넓은 은하계에서 이 정말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별 거기서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티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흑암과 혼돈 고난이 있는 집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지치는 상황 속으로 한 점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점처럼 우리 집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댁에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또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그 집안을 새롭게 창조해야 하겠는데 예수님은 점처럼 낮아졌는데 낮춰도 끝이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박씨까지도 내려갔는데 우리는 겨자씨까지는 너무 합니다가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죠? 눈만 뜨면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 늘 절망합니다. 파르스름하고 창백한 한 점도 못 될 것 같은 나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우주와 같은 세상에 그냥 날마다 주눅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나의 혼돈과 흑암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도 단계별로 계속되는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아치볼트 D. 하트는 한 개인이 크리스찬으로 헌신한 후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갖는 자존감과 나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존엄한 존재이면서 죄악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적절한 자존감은 이러한 긴장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혼란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과 개성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개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죄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내가 죄악되고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개성까지 썩은 것은 아닙니다. 내 개성까지도 썩은 것이라면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건강한 자기사랑은 죄성을 인식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이 자발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각자이고 혼돈과 공허함이 각자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가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이자 자신이 인간이 되어 자신을 가장 크게 쓰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죽어지기까지 자존심을 꺾으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연결되었을 때 수치는 이미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슬비에 실렸던 큐티 나눔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저희 큰 누님 댁의 2층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갈 곳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최후로 선택된 장소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 방에서 지냅니다. 또 다른 한 방에는 아버지가 지내십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가족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사람의 뜻도 없는 우연한 육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쌍둥이 두 아들과 딸을 사람의 뜻으로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중 큰아이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저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술 먹고 제 인생을 비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사를 쉽게 포기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폭력과 폭언으로 아내를 수없이 괴롭히고 그 결과로 집을 나가고 이혼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저는 저의 혈통을 한탄했고 저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작년 2월에 전주에서 큰 누님을 찾는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거지처럼 사시던 너무도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를 이제 누군가 전화를 한 것인데 큰 누님 부부가 가서 데려올까 말까 하는 참 망설임을 가졌지만은 신앙적 양심 때문에 누님 부부는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42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버지와 같이 사는 비극적인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초라하게 자식 앞에서 호강을 누립니다. 저는 끝없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증오했습니다. 이제 저는 실패의 정점에서 갈 곳이 없어 더부살이 하려고 왔던 이곳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과 정반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하고는 달랐잖아요. 이분도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자기가 뭐 오라가라 말라 할 처지가 못 되잖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비참과 불행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굴복시키는 사건을 제 머리로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동질적 인성으로 세상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그 명연 반응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질병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증오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부조리하게 표출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사랑하기보다는 질책하고 비판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최후의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주님은 저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 기막힌 방법을 쓰셨습니다. 저의 자녀와 아내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3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3위가 하나, 하나가 3위야. 말씀으로 친히 장막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새벽이면 누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아버지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죄인임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미워하면서 그대로 담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셨듯이 저와 모든 가족도 공동의 성육신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성육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죄된 인성이 모세의 율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회복됨을 참빛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이분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 이슬비 나눔 쓴 것만 해도 드러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났고 그 다음서부터 점점 하나님이 제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분의 친구가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제가 작년에 탄자니아를 갔더니 어떻게 그분이 이혼하지 않고 사는지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짱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이분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놀랐다고, 선교사님을 놀래게 하신 이분.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육적, 정신적, 영적 혼돈과 공허, 흑암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듯이 내가 티끌같이 낮아져 자리를 지켜야 할 질서와 관계, 시간과 공간은 어디입니까? 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Hidden will of God 하나님이 Revealed will of God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점처럼 낮아져서 그런데 그 낮아진 우리를 가만두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십니다. Effective power로 내가 낮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과거를 단절시키면서 이제 도와주십니다. 다시 2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의 제한 가운데서 어려워할 때 성령 하나님, 루아흐 엘로힘의 하나님이 효과적인 힘, 이펙티브 파워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드러났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부분에 퍼져서 창조물들이 창조 상태로 움직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에 순종하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장래일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혼돈하고 공허한 부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공허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질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시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질서인데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바로 그 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면 영롱하게 빛나고 있듯이 바로 질서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13년 동안 문밖 출입을 못하며 살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내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에스겔 3장 24절부터 보면 성령이 나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시되, 성령이 임하사 나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시되 너는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무리가 줄로 동여매리니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벙어리가 되라.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예,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임하사 나를 일으키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즉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질서를 깨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일으키셔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가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임하사 나를 막 충만케 하셔서 하라는 일이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벙어리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창조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진리의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저를 이렇게 빚어가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 거기 있어요. 성령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문 닫고 집에 있어라. 그리고 벙어리가 되라. 그리고 너를 가둔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마라. 너는 꾸짖지 마라. 이런 기가 막힌 구체적인 명령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큐티를 했기 때문에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영롱하게 빛난다고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영롱하게 빛난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날마다 경배와 찬양하고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냥 충만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으면 막 어디 뛰어댕겨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라 이렇게. 예, 집 밖으로 나다니지 말아라.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날마다 분별해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문제를 밝히 보고 문제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모든 환경에서 창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떤 힘든 관계와 질서, 시간과 공간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에 질서와 관계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의 창조 사역을 돕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재료도 도움도 없이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남편, 돈, 뭐 부모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히 거기서부터 단절돼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한 25년간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가정이 미즈노 겐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손도 발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 말도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는 겐조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오직 얼굴에 웃음 짓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벽에 붙인 50음도 우리나라 가나다라 자음모음 그걸 사용해서 한자씩 가리키면은 겐조가 이러고 있다 눈을 한번 깜빡하면 하나님이면 히읗에 그게 얼른 엄마가 수첩에 필사적으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식과 어머니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를 지었어요. 하루를 살기 위해 그는 그 하루를 누군가에게 신세져야 했고 일어서는 것, 일하는 것도 못하고 그저 오늘도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만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들에는 불만을 원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으며 나사렛 예수를 내가 못 박았나이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못 박았나이다 라는 시도 지었어요. 그리고 본인처럼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각 깊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집이 완성된 지 일주일 후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겐조에게서 그의 전부였던 어머니마저 뺏어버리셨어요. 시집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었던 에노모토 목사님조차도 하늘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나오게 되었어요. 손의 자유를 완벽하게 빼앗긴 겐조의 성경은 어린 조카들이 한 장 한 장 넘겨주었어요. 겐조의 깜빡임을 해독하고 기록하는 역할은 동생의 부인 제수 씨 아키코가 맡았어요.
겐조의 일상을 돌봐주던 동생 테츠오는 사업 실패와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겐조의 어려운 점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불치병자 가족이 있는 집에서 보통 일어나는 갖가지 비극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그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 형제들 일가는 그에게 정성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 예, 그냥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일이 이 땅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향기를 펼 때에 모든 식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겐조니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노래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 걸으시고 친밀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모든 존재를 들어서 증언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뭐라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선택의 그릇으로서 사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7년간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전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겐조 씨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유창하게 말하는 입이 없어도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자신이 펜을 쥘 손조차도 진실로 전도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었고 우리가 겐조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럴 텐데 예, 정말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뼛속 깊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무 죄 없이 예, 불구가 되었는데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겐조 씨의 마음에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내 죄를 속한받은 그 기쁨. 설령 손에 펜을 쥘 수 없더라도 입으로 한마디 말도 없다 말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마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협력을 통해 어머니의 소천 이후에는 제수 씨의 협력을 통해 계속되었어요. 전도에 필요한 것은 겐조 씨처럼 사실은 순수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라는 것을 나는 지금에서야 확실히 배우게 되었다. 예,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병이 낫지 않은 47년 고난의 생애였지만 겐조 씨의 시에서는 푸념이나 원한의 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정말 그의 인생 그렇게 낮아졌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집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지만 전 세계에 그의 시집을 우리에게 출판해서 전도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각자의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저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저를 일으켜서 집에 있었더니 지금 그냥 오직 그거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빛난 인생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은 예, 박성춘 씨가 고정 장로가 고정이 자기를 만져주었던 그 감격으로 죽을 때까지 전도한 것처럼 저도 제 대신 남편을 데려가시고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무슨 전도를 한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는 가당치 않은 말이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미진호 겐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불쌍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불쌍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나에게 너무한 일은 없습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 전보다도 작은 존재로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다고 이렇게 낮아졌다고 불평을 합니까? 나에게 예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었으면 지금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고 소리칩니까? 잠자코 입을 다물고 벙어리가 되고 감사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것도 내 죄를 보며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보고 고백하는 이런 창조 사역들이 매주 복장보고서로 간증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들 교회가 너무나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면 저도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가 질서에 잘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성자 하나님이 점 하나로 관계와 질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디자인하시면서 들어오신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이십니다. 여전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기 힘든 우리지만 나를 통해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각자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 아들 아버지 성령 아들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숨겨졌습니까? 열려졌습니까? 삼위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지금 내가 너무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티끌같이 낮아져서 너무나 힘든 질서와 관계와 시간과 공간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제 내가 정말 믿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작정할 때 진심으로 작정하며 이제 창조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하나님의 저를 통한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딸로 태어나서 아무에게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내가 왜 딸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한쪽에서는 제가 이기고 이기려고 아무리 해도 또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계속 주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되어서 디자인하신 이 세상으로 점처럼 낮아져 오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지나고 보니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소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너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벙어리가 되며 무리가 줄로 댕여 동여매어도 너는 나오지 못하며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들을 꾸짖지 못한다고 주님 제가 있어야 될 관계와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저를 효과적으로 도우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아버지와 이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살도 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저를 때마다 심하다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내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다른 창조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전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일어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창조사역을 향하여서 사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잘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